네, 간밤 뉴욕 증시는 1분기 GDP 성장률이 부진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85%, S&P 지수는 2.47% 상승 가운데 나스닥은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3.05%가 오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혜수 차장 나와 계십니까? 황혜수 차장님. 네.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십니까? 오늘은 STI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STI 같은 경우는 그 반도체, 장비주, 중소형주 중에 하나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다른 반도체 장비주와는 다르게 작년에 이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은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올해 예상되는 실적이 매출액이 약 4,070억 원, 영업이익은 430억 원 정도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시가총액 대비 PER이 8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도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고객사를 작년부터 다변화하면서 수익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어떤 그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비를 생산하면은 바로 매출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적인 환경이 그 동사의 그 실적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가장 큰 그 성장 오버행평이라고 할 수 있는 잉크젯 장비, OCR 장비 같은 경우는 고객사 테스트가 이제 완료가 됐고 발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잉크젯 장비의 수주가 가시화가 된다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STI 분석을 해주셨고요. 가격적인 매력도가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 증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국내 증시 이제 다음 주에 굉장히 큰 이벤트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준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그 전에 미국 상승에 의해서 국내 증시 역시 상승하면서 시작할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지만 미국의 일부 업체들이 1분기 컨센서스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외로 상승폭의 한 절반 정도를 반납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라고 점을 감안하셨을 때 상승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연준의 금리 인상 이전까지는 약간은 계속해서 관망세가 유지되는 시장일 수 있기 때문에요.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점검을 하시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펀더멘탈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압축해서 이 시기에 저가 매수로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다음 주에 있는 금리 인상 전까지는 보수적 관점을 유지하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